자, 앱은 동시에 몇 개까지 모을 수 있는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끌어오고, 끌어오고.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애플 엔트 아이패드 프로를 이렇게 외장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아이패드 OS 16.2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드디어 스테이지 매니저를 외장 모니터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대 6K 모니터까지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 M2는 노트북의 CPU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진짜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매력도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게 가능한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이렇게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이렇게 썬더볼트 케이블만 연결을 해주면 가볍게 연결이 되는데요. 자, 꼽았죠? 그러면 바로 모니터에서 전체 화면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모니터나 디스플레이 연결했을 때 아이패드 화면을 미러링 할 때는 화면이 잘려서 보였는데요. 이번 아이패드 OS 16.1 업데이트 하니까 풀 화면으로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디스플레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내장 레티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선택에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텍스트, 기본, 더 큰 공간 이런 식의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현재 이 아이패드 프로에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실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니터에 연결만 해도 이 모니터는 자동으로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적용이 안 되어 있어도 이렇게 외장 모니터를 연결할 때는 자동으로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이 모니터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 이 부분 잘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한번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아이패드에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애플 뮤직을 실행하니까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이 실행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업데이트의 매력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면이 잘려서 제대로 된 활용이 안 됐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모니터를 연결해서 진짜 컴퓨터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환은 트랙패드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에 이런 화면들 똑같이 미러링 돼서 모니터에 보였었는데 이제는 이런 아이콘들은 보이지 않고요. 그냥 모니터에 연결되었다는 것만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 아래 독바만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아이콘들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색적인 부분이 연결하니까 이 트랙패드의 커서가 여기서는 사라지고 이 모니터에 기본 설정돼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트랙패드 커서가 모니터에 연결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터치로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니터에 연결했을 때는 얘가 PC로 사용하려는구나, 이거를 감지해서 커서를 여기다 두지 않고 모니터에 적용이 돼서 보인다는 거, 이런 섬세한 배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별도로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겠죠. 그럼 정말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파리 앱을 실행을 했습니다. 모서리에 보면 화살표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에 점점점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은 전체 화면을 할지 다른 윈도우 추가할지 아이패드로 이동할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요. 전체 화면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아이패드로 이동시켜 볼게요. 아이패드로 이동을 선택하면 이렇게 아이패드로 그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화면을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니터 보낼 수가 있어요. 메뉴를 선택하면 이 디스플레이로 이동이 있죠. 요걸 선택하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앱을 보려고 하면은 여기서 끌어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끌어오면은 동시에 두 개의 앱을 볼 수 있는 거죠.
넷플릭스와 인터넷 창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넷플릭스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PC와 똑같은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인터넷 창은 풀 화면이 되는데 넷플릭스는 아직 풀 화면은 되지 않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 시작이 있어요. 이걸 눌렀는데 이게 전체 화면이에요. 이 모서리에 이렇게 해서 화면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완벽하게 이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통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조금 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애플 TV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시작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별도로 아이패드는 단독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PC처럼 사용하고 그러니까 두 대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활용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앱은 동시에 몇 개까지 모을 수 있는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끌어오고 3개, 4개, 그리고 이렇게 창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살짝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앱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변화, 그리고 꽉 찬 화면을 이용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이렇게 아이패드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 잘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